무슨 궁금해? 갑자기 약혼은 뭐고?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! 넌 내가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네? 알았어, 조금 보세요. 잠깐만. 걔네가 저쪽에 떴대. 그러지 마. 공정 말고 기다려. 그만! 드리려고 제가 직접 부른 거예요.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. 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도 없냐? 근데 누구 닮지 않았나 그 고모? 맞아. 나도 계속 그 생각했어. 준이 누나!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남이 되어 모르고 살 수 세상 모든 빛들을 잃고 마음이 쉬울 거야. 지우려 너를 지우려 입술을 깨물고 다짐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그만큼 채워지는 어리석은 그리움들. 처음 말할 수만 있다면 좋겠어. 오늘부터 2학년 2반 김잔지는 우준표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 있다. 뭐? 준표야, 이렇게 진심이야? 진심 아니면 또 뭐가 있는데? 진심으로 일하는 거야 또. 그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니? 뭘 원하는데? 잘 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. 정말로. 조금 더, 아주 조금 더 이 상처는 아플 수가 없는가 봐. 시간마저도 흘러가지 못하고 내 곁에 멈췄었나 봐.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게. 나 사랑해 이런 거야?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거야? 이제 와서 널 다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 없어.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. 나 괜찮겠냐고. 내가 나의 일생을
무엇은 무엇을 하든 넌 내가 사랑하는 동생 불편한 사실 나는 결혼하면 안돼.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. 태어나 처음이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 여자 볼래. 누구한테도 당당하지 않잖아. 부딪히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야. 이런 식으로 밖에 멈췄어. 준표야.